네, 사학위 참가자 겸복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뉴스타트 시작한 지는 사학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25년째예요. 네, 오래됐죠. 제 나이가 벌써 올해 5월이 지금 7학년 입학이네요. 네, 아, 벌써 그동안의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래도 지나간 시간들은 어느새 지나갔는지 새로운 또 나를 또 맞으면서 새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보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만 생각하고 저는 살아요. 내일은 내일은 일은 몰라요. 오늘만 생각하고 눈 뜨면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정말 감동받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뉴스타트 처음 이제 시작한 것은 저희 아들을 이름은 이상완이에요. 이상완이가 신증후군이라는 그 진단을 7살 때 진단받게 됩니다. 그래서 7살 때이 아이가 저희가 집이 양양이었고 여기 속초 이제 소아과에 와서 이게 저는 막 이상하게 아이가 갑자기 배가 뚱뚱하게 되고 그냥 소변을 못 보기 힘들어하고 갑자기 막 붓고 이렇게 돼서 이게 웬일인가? 그런데 병원에 왔더니까 신증후군인데 여기에는 소아신장 전문의가 없으니까 춘천으로 보내줬었고 춘천에서 안 돼서 몇번 입퇴원하면서 치료를 해도 안 돼서 서울 성모병원으로 또 여의도 성모병원에 갔다가 서울대 마지막 서울대병원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병명을 들었을 때 병명도 생소했지만 요즘 우리나라 현대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됐는데 못 고치는 병이 뭐가 있겠는가 저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불치병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다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서울대병원에 가서 다 보니까 전국에서 모여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요. 다 지방에서 고치지 못해서 각 도에서 다 모여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우, 아니, 이런 병을 못 고친다니.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될 정도로,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망가져 있는데, 이렇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옆을, 눈이 옆으로 돌아가서 옆으로 개걸음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여튼 이상하게 부작용이 많아요, 아이들이. 그 병동, 어린이 병동, 그 6층에는 다 신장병 아이들인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보니까 정말 심각한 아이들이 많은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가장 심했던 아이가 저희 아들 이상완입니다. 얘는 이렇게 완전 이렇게 빵빵 터지게 돼 있었고, 지금, 네, 사진 잠깐 나오죠? 네. 여기 지금 이 아이, 이 상태가 지금 빵 터질 것 같아요. 배가 빵 터지고 온몸이 톡하면 빵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부어서. 그런데 여기 시골 병원에서부터 이렇게 가면서까지 이 아이야 이게 쓰는 약이 면역 억제제. 이 아이의 병명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지켜주는 T세포가 변질이 되어서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암세포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고 각종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되는데 얘는 자기 임무를 잊어버리고 내 몸을 오히려 주인의 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몸을 공격하면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이 아이에겐 암세포가 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가 있으면 공격하지 못하니 암도 금방 발전하겠죠? 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아이에게 지금 보시다시피 그 많은 약을 쓰면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머리가 빠지고 보니 머리에 혹도 지금 보이시죠? 네. 혹도 보이고 그 많은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치아까지 푸석푸석 하게 되고 이 온몸이 지금 다 저기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이렇게 멍이, 피멍이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있고 몸 전체가 다 갈라져 있고 밖꼬랑 눈꼬랑처럼 이 다리, 배 전체적으로 다 갈라져 있고 그러니까 관절이 있어서 관절까지 와서 걷지도 못했고 하여튼 부작용이 눈도 안 좋아졌었고 하여튼 뭐 부작용이 말도 못해요 이 아이한테 지금 근데 이런 아이가 서울대병원에 딱 가서 봤을 때 정말 이 병원에 정말 희망을 걸고 마지막 희망을 그때 당시 25년 전에 그때 당시 서울대병원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명하다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병원이어서 기대를 가지고 갔잖아요 가서 한 입퇴원을 몇 번을 하고 보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약을 아무리 써도. 근데 약만 자꾸 추가돼요. 안 되고 자꾸 아프니까 통증이 오니까 또 검사해서 뭐 약을 또 추가. 또 그래도 또 통증이 오네. 약이라는 걸 쓰면 처음 쓸 때는 듣는 것 같아도 좀 지나면 내성이 생겨서 안 들어요. 그럼 통증이 또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뇨제를 딱 쓰잖아요. 그럼 이뇨제 처음 쓸 때는 소변이 나와요. 근데 이뇨제 자꾸 쓰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들어요. 그러면 또 알부민 또 써요. 알부민 쓸 때를 이렇게 또 소변을 잘 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또 잘 여의치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소변을 못 보면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거죠. 배는 고파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배는 고파서 먹고는 싶은데 배가 빵빵하게 터질 듯하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유도 못 마시고 물도 못 마시고 그러니까 약을 먹기 위해서는 물을 조금씩은 마셔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마시는데 음식을 제대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심한 아이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뭔가가 엄마가 좀 너무나 안타까워서 엄마가 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은데 단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아예 배둘레 혈압 이제 재고 가고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열 재고 이제 소변 양 체크 어느 정도 체크 먹는 양 체크 딱 이런 것만 이제 엄마들이 해주고 그리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해진 시간이 아침에 오잖아요. 오면 이 아이는 너무너무 아파서 밤잠을 못 자고 땀을 흘리고 혈압이 오르면서 이렇게 아파서 울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그냥 둘러만 보고 간호사들이 체크해놓은 거 그것만 보시고 그냥 가셔요. 몇 분 그 대학병원들 그러잖아요. 뭐 주치선생님 혼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몇 분 쭉 따라 들어왔다가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것만 확인하시고 그냥 가셔요. 답답하죠. 아이는 죽겠다고 하는데 병원 이런 병원에 와서 속 시원한 어떤 뭐 해답도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라서 나가잖아요. 산자 선생님 따라서 나가면서 선생님 어때요? 우리 아이 지금 저런 상황인데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뭐 말씀을 좀 해주셔야지 이런 아이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있느냐고 먹지도 못하고 지금 배설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좀 말씀 좀 하시라고 그러면 아 좀 더 지켜보자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원한 대답을 못 들으니까 제가 그렇죠 좀 표정이 어두웠죠. 어두우니까 그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이 아이가 내 표정을 보고 아이가 8살이었어요. 그때는 7살 때 병명을 하고 그게 또 많이 진행이 되어서 신부전까지 갔어요. 그 상황에는 신부전까지 갔는데 그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 표정을 보고 어두운 엄마 표정을 보고 하는 말이 엄마 내 병은 못 고친대? 이게 8살짜리 아이가 하는 이야기더라고.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하고 바로 돌아섰어요. 창가 쪽으로 돌아서서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 듣고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아니야 한참 후에 아니야 못 고치기는 고칠 수가 있지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게 어디 있어 다 고치지 지금 딱 지금 수연이 나이입니다. 수연이가 지금 8살이라고 제가 네 물어보니 그랬는데 수연이 나이에요. 저 나이에 엄마 내 나는 못 산대? 하고 물었을 때 그때 이 산에 미어지는 이 가슴 정말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번 또 입퇴원을 했어요. 근데 대책이 없어요. 병원에서 대체 뭐 시원한 답도 없고 저도 또 이게 병원은 이제 기대할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식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제가 이식센터에 또 가서 알아보니까 대기가 그렇게 오래 있어야 되고 이 아이는 며칠을 살지 모르는 아이예요. 빵 터지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며칠을 살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뭐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뭐 1년 몇 개월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저는 그것이 또 희망을 걸 수도 없었고 또 병원비도 또 많이 나와요. 지금은 의료비가 많이 이제 혜택이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꽤 많이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만만치가 않고 저희 경제력으로는 그것조차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문병 오시는 분들은 이제 지인들은 오시면 그러세요. 아이를 보고 마음을 비우라고 하세요. 근데 어느 어미가 이 아이를 마음을 비울 수가 있습니까? 그걸 절대로 그 아이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8살이니까 취약 통지서가 나왔었고 집에서 아빠가 전화로 취약 통지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는데 취약 통지서를 제가 그냥 포기를 하면 아이를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등록만 좀 해놔달라.
나중에는 어떻게든 그저 등록만 해다 달라 그래서 아이를 일단 이제 그렇게 해놓고 막연하게 우리가 이 병원에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찾아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더할 수가 없어요. 약을 몇 가지를 여섯 가지의 약을 먹었어요. 이 아이가 먹는 약이요. 면역 억제제가 면역 억제제 아침에도 어제도 박사님 말씀하셨죠? 티세포 죽이는 약이에요. 티세포가 우리 몸에서 계속 생산이 되면 그 티세포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내 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걔네들을 죽이는 약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토레이제라고 그 약이 참 독한 약이에요. 그 아이야 이 어린 아이한테 하루에 한번 먹는데 13알을 먹였어요. 13알이면 하루에 먹는 양이 몇 개인가 39개 아니에요. 그렇죠? 13번을 먹으니까 39개. 다른 약이 또 5가지의 약이 또 있어요. 그러니 이 아이한테 저는 그 약을 먹여야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줄 알고 이 미련한 어미는 끊임없이 아이를 정말 그게 아이를 죽이는 줄 모르고 그렇게 잘 먹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안 회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병원 나와서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그 한의원을 또 찾아서 한방에 가서 뭐 가니까 거긴 또 체질 검사를 하더라고요. 체질 검사하고 뭐 일본에서 도입해 왔더니 기계라고 하면서 해서 이 신장병 고치는 뭐 그런 기계라고 해요. 그런데 글쎄 저 기계로 고쳐질까 사람이 그게 참 의문스러웠는데 그래도 저 한의원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 아이가 체질이 뭐 무슨 체질이니까 이 체질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는 뭐 고기가 어떻는지도 모르니까 병원에서도 고기 나오는 대로 먹였었고 여기서도 고기를 막 한으로 수뭐한 없이 갖다가 먹이고 한약 먹이고 토하면 또 먹이고 고기 먹고 또 토하면 또 먹이고 그러니까 이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먹는 것마다 자꾸 토해요. 이게 자 여러분 자꾸 제가 반복되면서 한달두달 이제 가다 보니까 이건 또 아니다 하고 이제 거기를 또 놓고 한 방을 놓고 또 돌아서서 어디를 갈까 하다 보니 저의 지인 이상구 박사님 여기 뉴스타트 센터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여기에서 병을 고친다는 생각은 못 하고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병원도 한계가 왔었고 어디든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그래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다 잡자는 심정으로 거기가 뭐 하는 데지 모르고 지금은 뭐 유튜브로 해서 박사님 강의도 많이 듣고 많은 정보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박사님 그런 정보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교회 다니시는 분을 통해서 이제 그 갔는데 그때가 어디냐면 저기 도고온천 어느 연수원이었어요. 큰 강당에, 극장식으로 되어 있는 큰 강당에, 그러니까 한 4, 500명? 한 500명 참가자들이 그렇게 됐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다 어른들인데 아이는 이한 명이에요.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강의를 들어야 된대요. 강의를 듣고 이 아이가 병이, 나을 수가 있을지, 이 어린아이가 무슨 강의를 알아듣고, 어른들도 참 이해하기 힘든 이 유전자 강의. 이것을 이 아이가, 이 8살짜리가 어떻게 알아듣고, 할수 있을까? 그러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해봐야지.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아! 강의 속에서 길이 보이고 빛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어? 그래, 이거야, 이거, 그래. 아, 이러면서 할수 있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번쩍 하고 들면서, 아, 정신 차려서 내가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딱 생명줄이라고 이제 잡았던 게, 뭔가를 잡았어요, 하여튼. 이게 생명줄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의 그 약을,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약에 대한 부작용, 뭐, 약에 대한 그 의미, 이런 게 크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는 병으로 해서 이렇게 망가진 줄 알았는데, 병으로 망가진 것이 보다도 약으로 아이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강의 들으면서, 한 3일 되면서 이제 4일차 되는 날인데, 아, 그래서 그때부터 4일차 되는 날에 제가 약을 다 내려놨어요. 여섯 가지의 약을, 다섯 가지를 딱 바로 내려놓고, 한 가지 면역 억제제. 요것은 두알 줄이고, 또 이제 단계별로 줄이려고 두알 그건 한꺼번에 내려놓지는 못하고, 다른 약은 이뇨제, 알부민, 뭐 다른 이런 약들은 다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러고,
약을 내려놓고 있으니까 이뇨제 쓰고 쓸 때도 소변을 정말 어렵게 조금씩밖에 못 보는데 조금씩밖에 먹는데 약은 그때는 먹었으니까 그 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밖에서 물을 먹는 물에서 소변을 조금씩밖에 못 봤는데 이제 약 딱 끊고 나니까 그나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 나오던 것마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루 그냥 지나면서 아이가 그냥 배가 너무 아프다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런데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 아이를 보면서도 저는 왠지 두렵지가 않았어요. 뭔가 되겠지. 될 거야. 될 거야. 이제 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자꾸 이렇게 배만만 눕혀놓고 배만만 져주고 이렇게 자꾸 쓰다듬어주고 아이를 자꾸 도닥여주기만 했었지. 그리고 더 이상 해줄 수, 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날 저녁 시간이었어요. 아마 이맘때 됐었던 것 같은데 강의 시간이었는데 달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강의 시간에 이제 처음 못 나간 거예요. 너무 아파해서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눕혀놓고 침대에 눕혀놓고 이렇게 배를 만져 쓰다듬고 만져주는데 문득 생각에 아 저는 하나님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박사님이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내가 그냥 이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지 해서 아이를 데리고 제가 그냥 그 그냥 아이도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냥 눕혀놓고 제가 혼자서 아이 손을 잡고 침대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라고 저거는 처음 이제 해보는 기도였어요. 저는 할 줄도 몰랐어 어떻게 하는 건지조차도 근데 제가 불쑥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들만 살려주신다면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불쑥 하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이제 일어났는데 한참을 이제 그리고 제가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아이를 배를 또 이렇게 만져주고 근데 훗날 생각하면 사실 그 기도도 아니죠. 조건적 아니에요. 아들만 살려주신다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건데 이건 사실 조건적이어가지고 참 기도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도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30분, 40분 이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아파하던 아이가 막 이제 일어나서 엄마 배 오줌 마려워해요. 근데 보고는 싶어 하는데 나오지를 않아서 그렇죠. 팡팡한데 왜 안 보고 싶겠어요. 근데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오줌 마려워해서 종이컵을 제가 갖다 댔어요. 종이컵은 항상 제가 습관적으로 갖다 대는 게 그거 종이컵에 소변 나오는 용량도 제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 보면 그 스틱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 소변 검사하는 게. 그래서 그 스틱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소변이라도 이제 검사 어느 정도 수치를 제가 확인하는 게 있어서 이 종이컵을 사용을 하는데 종이컵을 댔더니 한 반컵 안 되게 소변이 나와요. 이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약 쓸 때도 이렇게 안 나왔는데 이상하게 나왔네. 그동안에 몇 시간 동안 안 보다가 지금 봐서 이렇게 나오는가? 하고 이제 또 아이 눕혀놓고 배를 또 만져주고 있었어요. 아이는 배 아프다고 뒹굴고 울고 땀 흘리고 난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져만 주고 있는데 한 3, 40분? 이제 정확한 시간은 정확하진 않아요. 그때 시간 체크를 안 했었고 짐작으로만 한 3, 40분 그 시간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엄마 오줌 마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또 종이컵을 갖다가 댔어요. 그러니까 아니 반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이거 약 쓸 때도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 정말 되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이게 뭐지? 그러면서 또 다시 정리를 하고 아이를 또 배를 만져주고 있는데 그 시간쯤 됐는데 아이가 또 엄마 오줌 마려워해요. 그래서 종이컵을 또 갖다 댔더니 네, 한 컵이 넘게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막 떨어지고. 네. 그래서 저도 놀랬죠. 그래서 이제 아이 이제 해서 이렇게 흐른 거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또 눕혀놓고 또 이렇게 막 배를 아파한다고 배를 또 막 만져주고 있는데 아이가 그냥 또 이제 또 와서 엄마 오줌 마려워 또 그 시간엔 딱 그 시간 정도 됐을 거예요. 또 오줌 마려워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얼른 이번에는 이제 아까 넘쳤으니까 변기로 바로 데리고 갔죠. 바로 데리고 갔더니 아주 제가 보기에도 아주 흠뻑 소변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오면서 시원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걸음을 제대로 못 걸었어요. 쩔룩쩔룩 이게 무릎까지도 관절이 무릎 관절도 아마 그
T세포가 관절도 치지 않았었나 싶어요. 근데 그 잘 걷지도 못하고 띠뚝거리는 아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시원해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은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자고 다음날 되니까 아이가 그냥 너무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러 나가는데 거기를 띠뚝거리고 따라 나와요. 따라 나와서 막 이렇게 그냥 자기는 하지는 못해도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까르르 까르르 웃고 기분이 상당히 이제 전날하고 많이 틀리더라고 컨디션이. 그렇게 하루 이틀 이제 가면서 아이가 제법 걷기도 하고 계단도 오르내리기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소변을 봤다는 것만 해서 이제 살 수 있다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이 아이는 벌써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그렇지만은 아이 역시도 그런 희망. 병원에서 나를 고칠 수 없대? 엄마 내번은 못 고친대? 이렇게 하던 아이가 이제 이거 여기서 그냥 소변 한 번으로 이 아이는 벌써 생각이 달라지고 엄마 역시도 그렇죠. 생각이 달라지고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게 확신이 오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 아이는 너무 좋으니까 막 쩔룩거리면서도 이게 밥을 담아가지고 도시락 나 이제부터 이거 밥을 잘 먹을 거야. 정말 나 현미밥도 이거 먹고 채소도 먹을 거야. 박사님이 저기 그때는 나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한 봉사자들까지 한 5, 600명 아마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박사님이 이제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밥을 이렇게 떠서 저쪽 가시면은 구석에 가서 혼자 드셔요, 박사님. 근데 드시면은 이 아이는 그 밥을 먹다가 그 접시를 들고 박사님 옆에 갑니다. 가서 박사님 저는 신장병으로 왔는데 뭘 먹어야지 낫느냐고 물어보고 왔대요. 박사님이 여기 있는 거 다 잘 먹으면은 나올 수가 있다고 하셨다고 나 진짜 엄마 잘 먹을 거야 잘 먹을 거야. 새끼마다 꼬박꼬박 박사님 들어오시면 그 문쪽만 향하고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접시 들고 가가지고 박사님한테 가서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힘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너 살 수 있어라는 그 희망의 그 말 한마디 이 아이에게 큰 힘이 되는 그 말 한마디 박사님이 이제 이렇게 둘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아이에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거 다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대화 중에서. 근데 이 아이는 그냥 다 잘 먹을 거야. 박사님이 다 이거 잘 먹으면 나올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나 이거 다 잘 먹을 거야. 그때부터 아이는 밥도 잘 먹고 걸음도 점점 좋아졌었고 그리고 몸도 가벼워. 소변을 딱 보니까 이제 몸도 가벼워지고 정상적인 이제 몸으로 돌아오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기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6박 7일이어서 금방 끝났어요. 끝났는데 미국 박사님 미국 가시면 이제 그때 2개월 있어야지 와서 여기서 한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따라가고 싶어요. 막 그냥 미국만 여기서 이렇게 좋아지는데 미국에 따라가면은 너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막 가고 싶은데 이렇게 심한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 타고 가기도 쉬운 게 아니고 그때 미국에서 3중과 4중과 했었거든요. 가서.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경제력도 저희가 사실은 안 됐었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럼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어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동안 2개월을 기다려야 되니까 2개월 동안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 박사 그 약을 다 버렸던 그 가방에다가 박사님 이제 여기 저기 강의하신 테이프를 다 사가지고 한 가방 넣어가지고 이제 고속버스 타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와서 집에 와서부터 여기 뉴스타트 생활 여기서 하는 이대로 아침 새벽 되면은 바닷가에 나가서 스트레칭을 하고 또 그리고 아침밥 건강식에서 밥 먹고 또 강의를 또 박사님 강의 오전 강의 그때 세 번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전 강의 듣고 그때는 비디오도 아니고 오디오 테이프였어요. 오디오 테이프 이렇게 카세트에다가 카세트 하나 사서 거기다 놓고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둘이서 박수치고 스마일하고 이제 이런 생활을 이제 2개월 동안 그 다음 기 동안에 계속 했었죠. 근데 그때까지 정말 놀랍게도 소변을 너무 잘 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는 거예요. 거기 소변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소변을 보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아이가 걸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 4기 때가 했었으니까 이제 5기 때 한번 또 갔어요. 가서도 한번 더 하고 와서 집에 와서 얼마 한두 달 있다 보니까 아이가 완전히 자기의 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네. 지금 상환이 사진 좀 보내주세요. 네.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저도 놀랐지만 우리 그 마을 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뭐래시냐면 네, 세 번째 사진이요. 네네네네. 네. 6개월 만에 네. 6개월 만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아이가. 이제 이때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제 하는데 치아도 지금 푸석푸석 여러분 지금 보이죠? 예. 치아도 다 그 약 많이 쓴 약 부작용으로 푸석푸석하게 되고 그랬는데 치아는 지금 그렇게 보여도 이 몸은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죠? 예,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몸. 네. 그래서 이렇게 된 아이를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는 그 마을 주민들이 저 집에 큰일 났다고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저런 아이를 어?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오더니 아이한테 그냥 물만 먹이고 어? 풀만 먹이고 저 아이를 큰일 났다고 얘 이제 잡는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신장에는 뭐가 좋다 뭐가 좋다고 보내주시는 분들 정보 주시는 분들 별 분들이 다 있죠. 네? 그런데 저는 그것 다 제가 차단했어요. 차단할 수밖에 없으니 그 전에 벌써 다 그런 거 다 체험을 했었어요. 뭐 병원에 있으면서 다 경험했는데 다 안 됐잖아요. 약조차도 안 들었어요. 그랬는데 뉴스타트 딱 시작 며칠 딱 시작하면서부터 소변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확신을 지금 제가 있고 제가 생명줄을 그게 생명줄이라고 잡았던 것은 여러분 그렇게 잡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소변만 뽑아도 볼 수, 살 수 있다는 거 또 이렇게 회복된다는 그 이제 회복의 시작이라고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때부터 학교를 가기 시작해서 친구들하고 뛰어노는데 근데 얘가 이 아이가 처음에는 키가 참 작았어요. 박사님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보면 이 아이가 뉴스타트 시작해서 와서 박사님하고 찍은 사진에서 보면 저기 아 위에 두 번째 아니요 아니요 두 번째 위에 말고 위에 두 번째 왼쪽으로 두 번째 네네네 네. 이 사진에요, 보면, 박사님 선수요. 이 사진에 보면 이 아이가 8살짜리가 아니에요. 네, 5살이나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쵸? 성장이 멈추었어요. 성장이 멈춘 이 아이가 아까 6개월 만에 아까 그렇게 성장했어요. 6개월 만에 그렇게 성장해서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을 같이 유치원 때 같이 다니던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사진 찍은 것을 보니까 그 아이들보다 작지는 않더라고요. 그 전에는 훨씬 많이 작았었는데 작지 않고 그냥 씩씩하게 네네네. 그리고 여기 이 사진은 이제 중학교 입학하듯 할 때 박사님 많이 젊죠. 이럴 때 그렇죠. 네, 그때 찍은 사진이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제가 너무너무 그 같이 있던 병동에 있던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제가 우리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엄마들이 아이들 이제 이렇게 태어날 때 우리가 병원은 한계가 있으니까 각자 나가서 좋은 정보 있으면 나누자고 이제 전화번호들을 다 이렇게 주고받고 했어요. 네, 지금 앞에 흰 옷이 이게 상환입니다. 옆에 친구들보다 작지는 않죠. 네, 성장이 많이 됐어요. 네. 아주 지금 건강하게 지금 달리기, 이땐 다리도 안 아팠어요. 이제 막 달리기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생각나요. 그냥 그 병원에서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 그 엄마들이 정말 이 상환이를 볼 때 자기 아들보다도 상환이가 너무 심하니까 오히려 상환이한테 이제 다독이면서 상환아 힘내 하셨던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상환이는 이렇게 좋아졌어요. 근데 그 엄마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엄마들 이야기는 지금 우리 아이가 그때 상환이 처럼 됐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이 아이를 지금 이게 어떻게 물을 소변이 안 나와가지고 팡팡하게 되니까 눕혀놓고 집에다 눕혀놓고 한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게 침으로 찔러서 지금 이걸 물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경악했어요. 그 소리에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 물을 그렇게 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아이가. 그랬던 이제 아이들도 있었고 또 아빠 저기 신장이 맞아서 이렇게 이식 수술을 했었던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또 어느 때 전화가 왔어. 우리 아이가 지금 그때는 그 신장 수술을 했을 때는 이제 다 완치됐다고 그러고 다 회복됐다고 그러고 퇴원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린 너무 부러웠는데 그 집에서 저 그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아 지금 우리 아이가 그때 상한이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수술 어저께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수술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수술을 하려고 했었던 그때가 있었지만은 네, 수술을 하고 난
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때는 뉴스타트라서, 아, 수술했어도, 아, 이게 내 면역세포가 일단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면역세포가 그 신장을 공격을 한다. 일단 변질되었으니까 공격을 하니까, 아, 아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엄마한테다가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 엄마 그런 거 모르죠. 네, 몰라요. 그런데 우리 상환이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면 그 엄마들이 그래요. 아, 그럼 우리도 가봐야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 많은 아이들하고 수많은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도 한 번도 여기에 오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화를 또 통화를 해보면 남편이 반대한다, 부모님들이 반대한다, 이런 아이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서 어디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도 못 오는 거예요. 엄마는 오고 싶어도. 그러니까 아이, 이렇게 힘든 아이를 엄마가 마음대로 데리고 나올 수도 없어요. 엄마가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죠, 병원을. 그렇게 엄마, 그 엄마들이 어느 날 전화해서 우리 아들 지금 잘못 갔으니까 그냥 이제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이 보내고 이렇게 설악산에 바람 쐬러 왔다가 저희 집에 들려요. 상한이 좀 보고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학교 갔다 온 아이를 보고 그 아이, 예, 상한이를 보고 후회를 하고 하시지만 이 아이는 떠나보냈었고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전화가 또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쭉 끊기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이제 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전화번호 바뀌어요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아이들이 다, 그 많은 아이들을 가장 심했던 아이는 살았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다 떠났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상환이는 지금 계속 이제 잘 중학교, 고등학교, 네, 대학교, 군대까지 갔다 왔어요. 군대까지 갔다 오고, 지금 키가 183이에요. 제가, 네, 바닷가에, 집 앞에 바닷가에서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해 뜨는 거 보고, 네, 스트레칭하고 중학교 때, 네네. 이런 생활을 쭉 계속 뉴스타트 생활을 했었어요. 이래서 딱 해보게 되고, 이제 그 친구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오라고 가보라고 했어도 못 오고 이런 걸 봐서는 제가, 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왔을까? 이렇게 어떻게 왔을까? 네. 키 크죠. 네. 어떻게 이렇게 나눠 놨을까 생각하면서 여기는 역시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야. 선택받은 사람들만. 여러분들 다 선택받으셔서 여기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암으로 다 각종 질병으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선택받으셨어요.